지하 토굴집이 유명한 마을이죠. 마치 싱크홀처럼 생긴 커다란 구멍 속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여기에 살던 유목민들 외에는 이 존재를 알지 못하였는데요. 1969년에 튀니지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났었습니다. 그때 피해 조사를 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천년 만에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요새입니다. 아랍어로 방이라는 뜻의 고르파가 있는데요. 여기는 베르베르인들이 곡식을 저장했던 곳인데요. 적들이 쉽게 식량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2층에 곡식을 저장을 하였어요. 사방이 뚫린 사막에서 적들의 침입과 약탈을 막기 위해 짜낸 또 다른 고육책, 토굴집입니다. 땅속에 거대한 지하 가옥을 만들었죠. 사신다고요, 여기? 아이, 이런 공간이 다 있네요. 여기 들어오니까요, 굉장히 아늑하네요.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이게 다 바람을 막아주는 것 같아요. 사막의 모래폭풍과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우물처럼 땅을 파고 안쪽에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식구수대로 방도 있어요. 미리암 아주머니 주무시는 방인데요. 그래도 침대가 있네요. 저는 어떻게 자는지 궁금했는데 침대가 있고요. 이 옷을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보던 옷 같은데 스타워즈 영화에서 보던 그런 옷 같거든요.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Est-ce que je peux porter? 시대. 굉장히 따뜻할 것 같은데. Même les femmes portent ça? 베르베르족의 겨울옷 카샤비아입니다. 양모나 낙타털로 만들어서 따뜻해요. 베르베르인 됐습니다. 여성이 결혼식 때 쓰는 예복도 입어봤습니다. 아랍과 프랑스 지배에도 전통 문화를 지켜온 이들입니다. 입고 먹고 자고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까요? 연 강수량이 10cm도 안 된답니다. 빗물을 모아 아껴 쓰신대요. 6미터 깊이에요. 6미터. 와. 아, 진짜 물이 있네. 엄청 깊은데요.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수죠. C'est mignon, c'est tout petit. Réservoir de 3-4 comme ça. Mais elle fait c'est 9 mètres. Vraiment, من هكا تو باش نحيرو اما نجيبو في الستار. كان صبت المطر هذاك اخي. مئة 년째 폭염과 가뭄이 심합니다. 유목민들이 사막에서 살기가 어려워졌는데요. 누베메소. 이렇게 새로운 집을 만드시는 중인데요. 감사. 감사. 새롭게 들어와 살게 된 친척의 집입니다. 경험 많은 아저씨가 도와주고 계셨는데요. 사막의 더위와 모래바람에서 안전한 지하 가옥.
그 일상이 궁금합니다. 주로 뭘 해서 드실까요? 레벨 아파트. Vous avez mis des doigts. Pizza berbe. 아, 피자. 베르베르식 피자. 베르베르족의 주식은 빵입니다. 거칠게 빻은 밀가루를 상위에 뿌리고 반죽을 떼어 모양을 잡는데요. 끈적끈적 엄청 달라붙는데요. 아주머니가 하니까 이게 안 달라붙는 것 같은데. 결국 아 오케이 아 여기 이렇게 넣고 스물을 묻혀줍니다. 경수. 아 오케이. 브라보 브라보. 역시. 아 샤테게 데크로니요. 아 역시. 베르베르족은 선사시대 때부터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죠. 뜨거운 모래나 잿더미 속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익혀 먹었다는데요. 지금도 오랜 방식대로 화덕에 빵을 굽습니다. 배우시? 수출 나온 화덕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구수한 빵 냄새가 나면 가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데요. 갓 구운 빵, 조금 맛을 볼까요? 이거? 제가 만든 빵. 빵이 어떻게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지? 진짜 따끈따끈한데요. 또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오짜를 만들고 계셨어요. 토마토와 채소에 매운 양념 넣고 달걀을 푼 전통 음식입니다. 떡볶이 소스 같은데요. 엄마가 만든 굉장히 간편식 같은 음식이 완성이 됐는데요. 냄새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아, 맥시 먹고. 갓 구운 빵을 매콤한 국물에 찍어 먹는데 뭔가 익숙한 맛입니다. 굿! 맛있어요. 진짜 떡볶이 소스 맛이 나는데요. 떡볶이 소스 맛. 달콤하고 매콤한 맛. 사무랑. 고마워요. 코스토드. En forme. Avec tout ça, je suis en forme. 정말 좋아하셨어요. 나누고 베풀고도 오히려 고마워하십니다. 안 عندي هنا 30 سنة. ودعشت في دار بابايا 54 انا مهم عمري عشت في دار بابايا تنجم تقول 26 هكاك. تعني لي الدنيا الكل. كي ولادي ما نجمش نفرط في ولدي ما نجمش نفرط في الدار هذه. 귀하고 소중한 집입니다. 불모의 사막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크고 높은 행복을 만났습니다. 사막이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 거칠고 황막합니다. 갑자기 낙타떼를 만났습니다. 베르베르족이 방목하는 가축인데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을 찾아 하루 수십 킬로를 횡단합니다. 와, 낙타들이 여기 길 건너고 있어요. 와, 굉장히 경이로운 풍경인데요. C'est rare de voir ça, mais vous avez de la chance aussi, hein? 겁이 많고 귀소 본능이 강한 낙타. 어둠이 내리기 전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안녕.
도망가는 것 같은데요. Tu sais, Mina, que les dromadaires, ils boivent 150 litres en 15 minutes. Oh, en 15 minutes. En 15 minutes, et ils restent aussi 15 jours sans boire. Oh. 죽음의 바다에 길을 낸 사막의 배 낙타. 문명을 일으키고 서로 다른 세상을 이어주었죠. 낙타도 힘이 들면 쉬어가는 곳.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붉은 모래 위에 딱 여기만 초록빛이네요. 조용한 오아시스 마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번잡합니다. 사막 투어를 떠나는 여행자들과 유목민들로 북적이는데요. 여기는 튀니지 최남단에 있는 오아시스 크사르 길렌이라고 하는데요. 사하라 사막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와, 오아시스예요. 와,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다니. 아저씨. Bonjour. Ah. Water is not cold, not too cold. It's more than cold. It's warm. Warm? Yeah, it's hot. It's you touch, you will see it's more. It's hotter than. Yeah, it's warm. 아 따뜻하네요 yeah. 물이. 땅 속에서 따뜻한 지하수가 샘솟는 오아시스. 과거의 석유를 찾다가 온천을 발견했고 작은 마을이 제법 큰 휴양지가 됐습니다. 아 따뜻하다. 편안한데요. 이게 물이 아, 딱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 You can come inside. I catch cold. Sorry. Yeah, for Tunisia it's too cold. Why? Because it's too cold. No, no. Just on the mer, on the plage, c'est tout. 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막까지 와서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될 줄이야. 겨울이라도 사막의 기온은 20도가 넘습니다. 그러나 튀니지인들에게 겨울은 혹독한 계절. 그래도 따뜻한 온천수가 있어 쉬어가기 좋은 곳이죠. 여기가 일박하는 숙소인가 봐요. The toilet is inside mm-hmm. at the right. 일단 방이 와. 나름 침대가 있는데요. 화장실이네요. 네, 아 여기가요 1박에 50디나르예요.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2만 원이거든요. 아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개인 화장실에 히터까지. 낭만과 운치는 덤이죠. 이곳에 온 여행자들이 꼭 해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사막을 질주하는 짜릿한 체험인데요. Bonjour. Tout de suite, vous mettez tout de suite. 아, 예, 요거를 셰쉬라고 하는데 써야만 한다고 하네요. 사이드 نمشي النظريه و قالك علاش نعمل شاش يعني على الوجه الرمل. 머리를 감싸고 코와 입까지 막는데요. 왠지 비장한 느낌이 듭니다. 아, 너무 설레네요. 아, 출발! 드디어 사막으로 갑니다. 이곳이 바로 사하라. 무릇 어떤 생명도 품지 못하는 불모의 대지요. 죽음의 땅이죠. 그러나 제가 만난 사막은 달랐습니다. 거칠 것 없는 모래길. 우리를 막아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달리고 또 달릴 뿐. 짜릿하고 신나게 모험을 떠납니다.
이런 이 풍경을 제가 지금 눈앞에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뭐랄까요?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 겨울 사막의 하루는 짧습니다. 5시도 안 돼 주변이 어두워지는데요. 내가 사하라에 와 있다니 비현실적인 그런 광경입니다. 지금 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아름답네요. جمهورية نسبة 25 منها صحراء وجاها الناس من سوريا من برا ومن تونس يعدوا فيها ليلة ولا ليلتين لهني فمشكوني كمبي في الصحراء راحة نفسية فقط ويمشي يعملوا بجمال ويجوا الكودات يمشوا القصر غلان راحة مزيانة وبيع오아시스의 밤. 깊고 짙은 어둠이 갈립니다. 별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낭만이 머무는 자리. 그냥 잠들기 아쉬운 밤입니다. 여러 숙소에서 해외 생활하면서 잡았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멋진 그런 밤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밤별이 내게로 옵니다. 누군가와 나누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우주. 사막의 밤이여 고맙습니다. Merci beaucoup.